살라 드리블, 살라. 손흥민. 축구, 그 이상의 퍼포먼스, 스포츠웨어, 블라인드. 안녕하세요, 꽁TV 김병기입니다. 네, 형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자, 제목 들어갑니다. 손흥민, 전동료, 에릭센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요즘 경기를 좀 못 뛰어가지고 불행할 것 같은데. 아, 선수는 아무래도 그 어떤 것보다 경기장에서 경기력 그리고 경기를 잘 못 나간다면은 가장 불행한 거죠. 통장에 돈이 쌓인다고 해서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참, 그 얘기는 근래 얘기고. 자, 내가 아는 에릭센은 토트넘 진짜 잘했잖아. 아, 잘했죠. 그래서 이제 인테르 밀란 간 거 아니야. 네네. 자, 에릭센의 어릴 때 모습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선수였던지 한번 얘기해 줘 봐봐. 일단 에릭센 선수는 어릴 때부터 볼을 정말 잘 찼어요. 그래서 AFC 아약스, 유럽 최고의 유스 시스템을 갖춘 팀에서 18살 때부터 자리를 잡았어요. 야, 18살 때부터? 네, 18살. 오, 그러면 지금 이강인 선수보다 빠른가요? 거의 비슷한 나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아약스 구단을 알면 좀 이해가 되는 거야. 물론 잘해서 18살부터 게임을 뛰지만 아약스는 그때부터 잘하는 선수들을 발굴해가지고 21, 22 되잖아. 그러면 B급 다 보내. 뭐 대용 같은 선수 그랬잖아. 네네. 그런 것처럼 에릭센도 그 전철을 밟았던 거지. 네. 아, 잘 키워서 잘 파는 걸로 유명한 아약스 구단이거든요. 근데 이 팀에서도 세 시즌 동안에 야 163경기에서 32골, 65도움이라는, 야, 이 정도면은 이 나이에 이 정도 커리어를 쌓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아마도 네덜란드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뭐 K리그 시상식처럼. 네.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면 뭐 MVP 내지는 그때마다 베스트 11 다 들어가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라면 5대 리그 B클럽 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태치 되는 거지. 네. 야, 근데 토트넘을 간 이유가 또 있는 거 아니야? 네, 당시 토트넘에서 말씀하신 대로 에릭센 선수를 데려가게 되는데, 사실 토트넘이 루카 모드리치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카 모드리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에 에릭센 선수를 후계자로 지목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드리치가 이때 가가지고 이후에 저기 뭐야, 발론도르 받는 거 아니야? 아, 그쵸. 그 네, 이후에 그렇죠. 이제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하면서 발롱도르까지 받았죠. 아, 그럼 에릭센 또 몇 년 뒤에 발롱도르 받는 거 아니야? 아, 근데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 사실 인터밀란에서도 거의 뭐 배제되는 느낌이 많아서 타팀으로 이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에릭센이 지금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은 과거도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과거 기록들을 좀 정리 한번 해줘 봐봐. 일단 에릭센 선수는 토트넘에서 7시즌 동안 통산 305경기 출전, 69골 89도움. 아, 정말 대단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야, 이것도 잘했네. 300게임이면 170, 80개 정도 같으면 그 3게임에 2개 포인트 한다는 거잖아. 네네. 원래 공격수들이 게임을 뛰기 위해서 또 그 팀에서 계속 뭐 경기 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3경기 1골 내지는 3경기 1포인트 뛰면 무조건 이 선수 잘한다라고 평가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와 훨씬 더 잘했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네. 그렇죠. 에릭센 선수의 유형 자체가 스피드를 뭐 활용한 뭐 빠른 선수도 아니고 뭐 중거리 슛 내지는 프리킥 이런 데서 골을 기록을 하고 뭐 도움이 더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굉장한 기록이네요. 근데 지난 시즌 때도 그런 얘기도 있었었어. 지금은 손흥민이 붙박이 뭐 왼쪽 윙포도 받는 거잖아. 네네. 지난 시 어떤 거였냐면 세 명 들어가면 항상 케인, 델리 알리, 에릭센 하고 손흥민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됐던 거야. 그쵸. 그만큼 에릭센이 절대적인 어떤 미들라인에서의 어떤 핵심 선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시즌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이거야. 뭐 궁합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확실히 에릭센 선수는 인터밀란이랑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이 디테일한 네네. 기록들도 궁금하다. 근데 네, 그러면 과거에 예. 300게임 출전에 170, 80개 했으면 여기에 디테일한 어떤 기록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일단 에릭센 선수가 가장 이제 물이 올랐었던 시기가 2015-2016 시즌. 35경기 출전, 6골, 13도움을 기록했고 평점 7.4점. 그리고 찬스 메이킹이 한 경기당 3.3회가 나와요. 아니, 근데 찬스 메이킹 뭐 이거 킬패스 얘기하는 거야? 에릭센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찬스를 경기당 3.3회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 거의 골과 다름없는 그런 어시스트성 패스가 3.3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2018-20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에릭센이 보여준 활약은 정말 토트넘에서 에릭센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는 활약이었는데, 이때도 챔피언스 리그 12경기에서 2골 4도움, 평점 7.24, 그리고 찬스 메이킹 2.4회를 챔피언스 리그 같은
큰 무대에서 발휘했습니다. 아, 그때 그 토트넘 준우승 할 때 그때였지. 네네. 근데 그때는 토트넘 전체적인 다 스탯 좋았었어. 모우라가 터질 때 터지고, 또 손흥민 좋고, 에릭센 잘하고, 델리알리 케인 뭐 이런 또 움직임도 상당히 좋을 때였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에릭센이 이 당시 토트넘에 있을 때 아까 궁합 얘기를 잠깐 했듯이 네. 토트넘에 있어서 조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있기에 정말 좋은 조합이었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 그렇지. 미들라인에서 키플레이였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거지. 그렇죠. 지금 뭐 맨시티에서 데브라이너 선수가 포인트 능력이 많이 없거든. 그거는 네. 조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당시에는 물론 맨시티보다는 부족했겠지만 조합 면에 있어서는 진짜 맨시티 이상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에릭센 선수는 손흥민 선수하고 개인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뭐 인싸에 다 팔로 돼 있지 않겠어? 그렇겠죠.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는 약간 인싸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선수들하고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지금도 에릭센 선수는 손흥민 선수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어쨌든 나이도 비슷하고 또 함께 했던 시간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관계일 거야. 축구 관계 중에도 한번 보자고. 야, 축구 관계는 어땠니? 일단 아무래도 에릭센 선수가 많이 뿌려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를 결정지어야 되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에릭센의 패스가 달콤했을 것 같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한테 사실 입맛에 맞춰주기 굉장히 까다로운 패스거든. 뭐 서서 있는 늘 서 있는 요즘에 베일 같은 경우에 경기장에서 보면은 네. 서 있는 플레이가 많은데 서 있는 선수에게 패스라는 것보다 빠른 선수에게 입맛에 맞춰줄 수 있는 패스. 손흥민 선수한테도 찰떡 궁합이었고 네. 에릭슨 선수가 지금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 포인트가 더 늘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 네다섯 개 정도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 에릭슨이 보여주는 어떤 그 패스 질들을 보면 케인은 좀 더 빠르게 공간을 넣어준다 생각하면 에릭센은 좀 더 기술적으로 칩샷 내지는 좀 이렇게 컨트롤하기 좀 좋은 패스를 많이 넣어줘. 손흥민이 또 공간 치고 들어갈 때 발 밑에 넣어주는 패스 잘하거든. 그렇다라면 둘의 케미 또한 뭐 좋았다고 난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 에릭센 선수의 활약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적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잘 이용했을까요? 일단 그 자리는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언도미 그때 당시에 부상 때문에 조금 비어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포지션이 문제점이 사실 많이 있었었어. 또 하나 호에비에더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포지션에 에릭센이 있었으면 참 좋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떠났지. 근데 그 떠난 이유가 사실 명쾌하지가 않아. 좋았을 때 좀 더 잘해서 좀 더 빅클럽 갔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저 이태리로 가버렸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 사실 좀 아쉬웠어. 네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에릭센의 마음을 돌리기도 전에 이미 그 한참 전부터 에릭센 선수는 마음이 떠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무리뉴도 붙잡지는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뭔가 있어? 결아? 아무래도 토트넘에서 이 정도까지 활약을 해준 에릭센 선수 입장에서는 트로피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자기가 불만할 게 아니라 선수단의 불만이잖아. 선수단이 잘하면 네. 트로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단지 그러면 본인은 잘하는데 우리 구단 전체 스쿼터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이잖아. 그렇게 그런 게 거죠. 선수하고 네. 어떤 문제가 또 있었을까? 아 근데 선수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 나는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컸다. 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 이런 얘기가 있어. 선수를 하면서 돈 쫓아가면서 잘 되는 선수는 못 본다 그랬거든.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현 주소가 에릭센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베일이라는 선수가 또 토트넘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었고 또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에릭센 선수도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 없을까요? 20% 미만. 아 20% 미만.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에 링크에 걸리긴 걸렸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알기로도 에릭센이 계약기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가는데 이적료 문제, 결국 이적료 문제는 이적료를 깎게 되면 연봉으로 보상을 받는 어떤 그런 또 그 총액 기준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 거였잖아. 네네. 그런 부분도 있게 해가지고 만약 돌아온다 그러면 아마 그때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되는데 에릭센이 네네. 팀을 위해서 또 본인의 어떤 그런 경기력을 다시 재상시키기 위해서 토트넘 올 때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없냐도 중요한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비싸게 팔아서 싸게 다시 데리고 온다. 레비 짠돌이 전술이거든 이제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럼 그런데 그럼 에릭센 요즘 어떻게 지내는 거야? 자 이제 에릭센 선수가 인터 밀란으로 합류를 했는데 아무래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3백을 자주 사용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에릭센에 대해서 잘 못 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자기가 못하니까 안 쓰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뭐 감독이 안 쓴다라기보다 에릭슨 선수가 토트넘에 있어서 태업이라는 행동을 보였듯이 감독의 전술에 선수가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감독이 선수한테 맞춰줄 수는 없거든. 네네. 본인이 필요한 선수가 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나는 판단이 돼. 자 그리고 3백에서 어떤 문제점이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3톱이냐 뭐 3백이냐에 대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미들라인이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는 나는 못 들어봤어. 미들라인은 3-4-3이든 3-2-3이든 4-3-3이든 지금 에릭슨이 맞는 그 중민의 공격 미들 있잖아. 네네. 그 자리는 4백이든 3백이든 뭐 2백이든 1백이든 의미가 없는 포지션이야. 네네. 아, 그렇죠. 이거는 핑계야. 자 수비에서 가지고 윙백들이 3백의 어떤 맞춤 또 내 4백의 맞춤형 선수들이 있어. 약간 네네. 유형이 달라. 네. 그거하고 원투비냐 투투비냐 이것도 약간 다를 수가 있어. 키 큰 선수가 있고 또 섀도로 뛰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그런 차이점을 찾는데 야 미들라인에서 중미 공격 미들라인들이 4백이다 3백 문제 때문에 적응을 못했다. 이거는 약간 넌센스야. 네 그래서 에릭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2.5개 혹은 3개 이상 찬스 메이킹을 해줬었는데 인터밀란에서는 지난 시즌 1.3개 이번 시즌에는 0.9개 찬스 메이킹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기록치라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잘 못하고 있어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내가 볼 때 전체적인 역할을 봤을 때 콘테 감독의 축구 철학에 에릭센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 거야. 네, 사실 뭐 리그적인 차이도 있고 리그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고 축구를 가는 방향이 달라. 거기다가 언어적인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모든 측면에서 축구뿐만이 아닌 외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적응을 잘 못했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에릭센 선수가 현재 발렌시아 그리고 EPL 팀들과 세리에 다른 팀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팀으로 가는 게 에릭센에게 좋을까요? 아마 레비 회장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오케이 한다라면 그래서 토트넘 들어오는 게 제일 컨디션 회복이 좀 빠르지 않을까? 내가 볼 때 발렌시아는 지금 팀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에릭센 간다고 해서 정리가 될 팀이 아니고 그런데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어쨌든 뭐 이탈리아 여러 감독들이 지금 에릭센의 컨디션을 볼 거 아니야. 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내릴 것 같아. 그 연봉이나 이적료나 이런 거 막 맺힌단 말이야. 네네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에릭센 못 받아들일 텐데 오히려 연봉은 조금 감봉하더라도 어떤 기회를 삼고자 한다라면 내가 볼 땐 그래도 토트넘이나 EPL 다른 팀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진짜 아무래도 토트넘이 가장 좋은 거는 적응 기간이 필요 없다라는 거. 모든 선수들하고 이미 많은 교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무리뉴 감독이라는 큰 산을 만나서 과연 어떻게 적응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어느 것보다 에릭센이 살아나기에는 토트넘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봐 보여지네. 그럼 게리는 뭐 어떤 다른 대안이나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거야? 제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토트넘이라는 그 팀에서 7년 동안 보냈으니까 적응하는 데 있어서 편하고 동료들도 익숙하고 그래서 토트넘이 제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그럼 우리도 다 100%인데 팬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 아 그쵸.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댓글 남기시면 우리가 질 때가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약간 걸리는 게 지금 토트넘 팬들은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에릭슨의 모습에 너무 실망한 팬들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네. 이런 게 있다. 갈 때 있잖아. 떠날 때 네. 구단의 이적료를 또 안쳐주고 간다든지 또 내지는 본인은 주금도를 가지고 있는데 구단에서 왜 재정 확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 네네. 에릭슨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괜찮았는데 아마도 이적료 문제 등등 해가지고 팀의 그 충성도를 보이지 않고 갔던 게 좀 문제였거든. 네네. 그러나 돌아올 때만큼은 팀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필요하다. 야, 요거 에릭슨한테 요거 보내줘. 아, 그쵸. 병장님이 필요하다는 그거. 첫 번째는 본인에 대한 연봉. 그 부분을 본인이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와야 된다. 아. 뭐, 한 해만 잘하면 또 거기에 대한 걸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토트넘 와서 예전 그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에릭센의 또 근황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거 있나? 준비돼 있는 거? 네, 준비된 게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트리피어 기억하시나요? 아, 키에런 트리피어. 수비수 아니었나? 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활약했던. 아, 저기 조폭 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공했네. 지금 뭐 제일 좋은 지금 팀 중에 하나가지고 꼽았네. 그럼요. 라리가 1위 팀인데요. 트리피어의 또 근황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